녹화 시작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자, 배우님. 아예 무슨 말씀이에요? 배우님. 아예 그쪽입니다. 예, 그쪽이 시나리오 보내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민족 대명절 설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설 선물이 예. 지하 3층으로 찾아오시죠. 여기 정말 이 따끈따끈한 설 명절 종합 선물 정말 세트 같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고맙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세븐틴! 한마디 박차네, 박차. 13호 네. 샴푸, 치약, 참치, 참치, 김, 다 있어요, 네. 다 있어. 설 명절 맞아서 종합 선물 같은 그룹 예. 세븐틴이 예. 찾아왔습니다. 예. 얼마 만에 찾아온 거죠, 우리 지금 세븐틴이? 완전체로?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우리 그 도겸이, 네. 도겸이랑 민규는 개특집단 네. 번. 네. 네. 아니, 그 아지가 우승을 했죠. 아, 코코하고 아지하고 어떻게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자, 선배 준비하느라고. 네. 그렇죠. 네. 아, 정말 그 우리 세븐틴이 대세 중에 대세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빰빰빰빰 화장품 CF 모델로 데뷔를 했습니다. 아, 화장품을 찍었어요? 네. 아, 화장품 광고 그 혹시 카피라이터 기억납니까? 네, 기억납니다. 아, 순간이도 했어요? 저도 했죠. 네. 제가 아마 좀 비싼 그 상품 거 쓰고. 아, 혹시 그 멘트 기억나요? 그 문구. 멘트는 없었는데 이렇게 표정? 들고 얼굴에 딱 붙이는. 표정은 뭐예요? 이거 안 살 거야? 약간 그런 자, 그러면 그 당시 다 원샷씩 있었죠? 네, 네. 다 있었습니다.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혹시 하나, 셋, 호. 아. 호. 거품이 있어요. 아, 호시는 약간 입욕제였나 봐요. 클렌징 폼 요새 거품으로 나오거든요. 아, 클렌징 폼. 자, 하나, 둘, 셋.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죠? 뭐 하시는 거지? 어, 뭐 이건 뭐예요? 뭐 너 뭐예요? 너의 목대를 뭐? 목대를 끊어주고 싶다고요. 향수. 아, 네, 민규 하나, 둘, 셋. 더 한잔하는 거 아닌가? 아, 한잔하는 화장품. 한잔. 자, 본인 스스로 가장 세븐틴에서 비주얼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청아니. 아, 비주얼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청아니. 안 좋았네. 강보수님의 원픽이셨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손가락. 아, 치킨인 줄 알았네. 순간이가 기대되네요, 순간이. 순간이. 아, 안 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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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겸이 하나, 둘, 셋. 탄력. 탄력. 뭐라고요? 탄력. 이게 멀어가지고 안 들려요. 탄력. 그래, 앞으로도 화장품 계속 찍길 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 사실 승관이도 지금 복면가왕 나와서 예. 예, 정말 그 재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지금 노래 잘하는 친구예요. 예. 아,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가왕 도전에 오를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3라운드에서 안타깝게. 예. 좀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까, 방송 나가고? 주변에서 많이 알아봐 주셨는데 형근이 형까지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저 진짜 승관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아,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 승관이가 좀 이렇게 좀 아쉽지 않습니까? 본인의 솔로로도. 아니요, 아니요. 저는 여기 나와서 항상 개인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왜 우리 승관이가 왜 맨날 여기 올 때마다 우지 옆에 붙어 있겠냐고. 국가나 이거지. 잘 나는 거지. 우지씨. 국가나 이거지. 잘 나는 거지. 우지씨. 우리 순간이 우리 순간군 저기 솔로곡
으로 쓸만한 것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아니 만들어놓진 않은데요. 저는 네. 이틀이면 됩니다. 우주씨의 자판기구나. 작곡 금고에는 몇 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냥 그때 필요할 때 네. 만든다? 난 천재니까. 이야 사장님 와서 한다잖아요. 우지야 우리 다음 주에 컴백 했는데 어? 잠시만요. 역시 아니 사실 어제 새벽에 안무 연습을 할 때 우지 형이 이제 얼마나 형님들께서 자기를 괴롭히실지 괴롭힌다뇨. 아 괴롭힌다는 거 그냥 그 아는 거야. 형들이 자기를 이게 챙겨줄 줄 아는 거야 지금. 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카트 다 받아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댓글을 내고 우지 겁나 웃겨. 우지 겁나 웃겨. 우지 어? 엄지 야 엄지 1000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엄지 1000개 다 이렇게 해줄 거라 걱정하지 마. 아, 그래. 저게 뭐예요? 우지가 래퍼들 랩 쓸 때도 아. 시험 범위 정해줌? 아 이제 곡을 다 써놓고 가사를 써놓으면은 랩 파트는 이제 래퍼들이 써야 되니까 비워두는데 그냥 저희끼리 심심해서 뭐 이러이런 내용으로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그냥 문제를 그냥 제가 이렇게 던져요. 아무나 내 비트에 랩할 수 없다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단어 같은 것도 있어요? 그녀와 이별해서 슬픈 마음을 화자의 마음으로 서술하시고. 이런 느낌. 난 저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논술이네 거의 논술. 예, 래퍼들 담당 있죠. 번은 번호 원우랑. 에스쿱스 원우 번원 민규. 네. 이런 저렇게 우지가 저렇게 문제를 냅니까? 네네. 네. 어때요 그러면? 그래서 까인 적 있어요? 재밌어요. 까인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까인 적이 더 많죠. 까인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까인 적이 더 많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 빨간 줄로 줄쳐가면서? 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현장에서 들려주고 다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알겠어요. 다 했어. 알겠어요. 다 했어. 다 했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에스쿱스는 좀 리더잖아요. 네. 우지한테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을 때 어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다 돌아온다. 에스쿱스가 나가면 민규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심히 쓰는 편입니다. 아, 나도 우지 눈치를 되게 보네요. 네? 우지보다 형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우지 눈치 본 적 있다. 솔직히 우지 눈치 본 적 있다. 보이지 뭐. 근데 우지가 그 사람마다 그 성향에 맞게 이게 그 곡을 잘 써서 아 역시 야 우지가 우리 저기 조슈아는 네. 어땠어요 우지?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 고마워요. 절대 반지네 절대 반지. 조슈아에게 우지란 사랑. 사랑. 나 이상이다. 이상이다. 에스쿱스에게 우지란 나의 모든 것. 잠시만에. 아, 자 이게 우리 8개월 만에 우리 주간 아이돌의 완전체로 돌아온 우리 세븐틴 고맙다. 네. 예, 이거 곡 소개를 누가 할까요? 우지. 우지님께서. 우지가 해야지 그럼. 자기가 썼으니까. 네. 저희 이번 고맙다라는 곡은 네. 저희 이번 앨범 스페셜 앨범이거든요. 네. 방송 나가게 되고 나면 알게 되지만 팬미팅 때 팬들한테 먼저 성공회를 해주는 곡이라서 이제 온전히 캐럿들을 위한 곡입니다. 아, 팬분들의 사랑에 고맙다라는. 고맙다. 아, 장르가 어떻게 돼요? EDM류 쪽이긴 합니다. 그죠, 약간 신나는. 아, 신난다기보다는 아련. 서정적인 지만 약간 감성적인? 네, 네. 감성이 있지만 또 네, 그런. 아, 근데 EDM이 무슨 뜻이에요? 전자음악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아, 깔끔했어. 맞았어. 일레 물은 거잖아. EDM이 E가 뭐예요?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EDM. 아,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에요? 네. 지난 활동 때도 타이틀곡을 EDM으로 입으로 즉석 공연했다. 이게 뭐예요? 입으로 즉석 공연? 네, 저희가 박수를 그냥 즉흥으로 EDM 버전으로 그냥 막 만들어서 그냥 저희가 모든 가수분들의 노래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EDM으로 바꿔서 아, 그럼 그거 한번 해봐요. 박수 네. 먼저? 박수 원곡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박수 그래. 원곡.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깍깍깍깍. 근데 이걸 EDM으로 하면? EDM으로 네. 지금부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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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박수로 쳐준다. 빠빠빠빠라 박수 쳐요. 야 이 사기꾼들아.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럼 고맙다를 한번 들어보고 EDM으로 한번 또 바꿔볼까요? 자, 빠지 쉐브레. 고맙다, 고맙다, 또 고맙다 뿐이지만 기다림까지 사랑이 뭔지 알려준 너에게 고맙다. 탕탕탕 타당 타당 투. 이 리듬이긴 한데. 예. 그럼 이제 이게 EDM으로 하면? 파시세브레 기다림까지 사랑이 뭔지 알려진 너에게 고맙다. 걔네들 고마워. 걔네들 고마워. 왜 이름을 자꾸 도겸시켜요? 느낌이 좋아요. 얘가 잘 살리네. 얘가 잘 살리네. 캐럿들 고마워. 정말 오빠 강남스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설명절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맙다 후렴구 한 번만 볼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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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음악 주세요. 이거 다예요? 연습이 잘 돼가지고. 네, 연습이 여기까지. 아, 연습 한 분만 저희가. 네. 저희가 이제 녹화를 좀 일찍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막 시작하고 있죠. 지금 짜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다 완벽하게.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세븐틴이 새롭게 도전해볼 코너입니다. 이 코너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겪어보시는 걸까요? 네. 마법의 안무 시간입니다. 아. 인피니티가 폭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뱅뱅뱅의 노래에 자기의 안무를 춰야 되는데 아~ 뱅뱅뱅의 이 부분은 못 참고 다 같이 추면서 그러니까 노래는 다른 노래인데 여러분들의 안무가 착착착 맞는 곡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예 브레이크 사운드 AOA 힌트네. 아주 나이스. 이거 맞춰 보는 건 그냥 절대 안 돼. 아니야. 우리 한번 우리 바꿔요. 잘 맞아. 잘 어울리는데? 되게 쉬워 보이죠? 아니요. 나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우리 세븐틴 한번 마법의 안무. 네. AOA 심쿵해와 아주 나이스. 네. 네. 아, 그리고 들어가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네. 딱 그거 들어갈 때 가장 많이 그것도 우지영이 딱 프린세 어디로 들어갈까요? 1절 벌써 노래 우지영이 딱 내가 1절 벌써 노래 우지영이 딱 내가 미쳤나로 그렇지 그래야 돼. 야 전부 다 우지만 쳐다보고 우지가 각자 감독이 진짜 좋아가지고 자 갑니다. 음악 원 투 내가 미쳤나 여기 나도 기억나 오케이 안 시작해? 안 해요? 조금만 더 노래 노랫말이 들어갈 때 아니 다 듣겠어요 이러다가 아니 아까는 처음부터 막 장난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빠네스 빠라 빠라 빠네스 아까 막 하던데 네 늘려 너무 길어요 네 갑니다 음악 보세요 바로 들어가야 되나? 대박 형이 그러니까 노래만 앞 아침 바로 들어가야 되나? 대박 형이 그러니까 노래만 앞 아침 우지야 네가 세세 줘 세븐
끝. 보는 또 보는 나올 때 보는 네. 솔로 부문에 네. 왜 그딴 표정으로 나오냐? 나 나간다는 표정이 있어요 이렇게. 아, 뭐 보는 특유의 표정이 있는데? 아 멋있다 그 표정. 찡그리는 거? 어떻게? 뭐 있잖아요. 보는. 지금은 약간 헷갈려가지고 표정에 신경 을 썼어요. 재능. 지금 내가 지금 표정을 따라 못 하겠는데 뭐 있어요? 나 나간다. 나 이제 보는이야 나 나간다. 생각. 그런 느낌. 그런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네. 자, 우리 명절 특집을 맞아서 네. 우리 세븐틴과 함께 쭉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 박규. 개봉일의 설날 대잔치 한우연정. 도리코리와 불만이의 아이돌. 오랜만에 또 우리 또 불판이 아이돌을 한번 하게 됩니다. 아유, 세븐틴 이거 했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항상 대세 중에 대세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또 한복을 또 명절이라 이렇게 네, 빼입어가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훈결 한번 드립시다. 그렇죠. 명절이니까. 네. 근데 저기 우리 준이하고 뒤에 있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뒤에 서가지고 계시고 네, 나머지 멤버들이 인사를 이렇게 인사를 안 하시고 우리가 또 그런 걸 리스펙합니다. 그 각국의 문화는 예. 어머님,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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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합니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지금 근데 한우를 네, 네. 동시에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지금 파트를 나눠놨죠? 네. 보컬부, 네. 랩, 그다음에 퍼포먼스. 네. 이렇게 원래 유닛들이 있죠? 네. 네. 여러분들이 대결을 펼쳐서 네. 원하는 부위를 이긴 팀만 구워드립니다. 아, 큰 대결이에요? 네. 네. 어차피 뭐 사실 우지는 내식 네. 큰 욕심 없잖아요. 아유 우지가 저도 된대요. 회식 시켜준다고. 그런 거. 아 저도 된대요. 회식 시켜준다고. 아 지금 유니폼을 나눴는데 네. 각 팀 색깔에 맞게끔 응원전 짧게 한번 봅시다. 아 응원전이요. 좋습니다. 아 약하면 나오지 뭐. 화이팅 짧. 응원전 짧. 자, 보컬 팀부터 갑니다. 네, 힘내십니다. 예. 5, 6, 7, 8. 안 먹어도 괜찮아! 우지가 있잖아! 아, 역시 우스르. 안 먹어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힙합 팀입니다. 5, 6, 7, 8.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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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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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우, 뭐라 그런 거야? 고깃, 한우. 아, 자, 이제 퍼포먼스 팀이나 무언가 좀. 퍼포먼스. 아크로바틱이라든지. 퍼포먼스는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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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니야? 시작. 화이팅! 자, 후! 후! 감사합니다. 자, 일단 먼저 부위를 고를까요? 어떤 부위로 하세요? 살치살. 자, 보컬은 살치살. 저희 자, 팀은 체크살. 체크살. 퍼포먼스는? 꼭 등심살입니다. 등심살. 등심살. 아, 등심살. 등심살. 네. 이걸 이기면 저희가 원하는 부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예. 세븐틴 발에 불 날 때까지 계기. 짝짝짝짝. 계기. 세븐틴 승관은? 네. 제기차기를 유독 못하는 똥발이라고. 정말요? 네. 뭐 어떻게 하시지? 네, 지금 날, 지금 순간 똥발이라고 영광공세도 있어요. 아니, 순간은 그럼 발로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약해요? 원래? 그것만 못해. 축구, 농구, 구기 종목 되게 잘하는데. 농구는 근데 자기 제기만 못해. 아, 발로 하는 게 살짝 안 돼. 야, 이게 제기가. 순간이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각 팀당 아, 몇 명? 네 명씩 나와서 아, 네 명. 네. 우리 선택권이 없네. 릴레이로 재결차서 합산. 아, 먼저 퍼포먼스 팀. 네. 어떤 멤버가 나오게 됐나요? 첫 번째 멤버. 첫 번째 멤버. 준. 네. 잡는 거 없습니다. 잡기 없어. 잡으면 빵개야. 한 번 하면 바로 끝이에요. 연습 없어요. 연습 없지. 준이 형 한 개 이상합니다. 한 개. 제가 봤을 때 한두 개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퍼포먼스 팀이라 아무래도 몸 치는 게 유리하죠. 네. 아, 축구를 지금 다리 올리는 거야 거의 택견인데. 두 대만 하셨는데. 도전. 푸. 도전. 푸. 이거 빵개인데. 저기 이거 빵개인데 왜냐면 여기를 맞아가지고. 아 진정. 아 그럼 빵개는. 인정. 왜냐면 준이 또 중립 멤버인데 그럼 우리가 리스펙 해야지. 야 뒤. 자. 아, 어려운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얘 잘 안 돼. 좋은 것은 제기를 안 차나요? 차는데. 차는데 우리 잘 못해요. 여기 퍼포먼스 팀이 이런 운동을 제일 못하는 팀이 아시는데. 여기 퍼포먼스인데? 춤에만. 근데 제기를 약간 희한하게 되네. 너도 안 해봤구나. 너도 안 해봤구나. 두 개 봅니다. 진짜 안 해본 것 같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진짜 안 해본 것 같아. 하나, 하나, 하나. 신발. 아, 신발이. 스타일리스트 260까지 따져야죠. 260 울잖아요. 야 지금 세 명이 샀는데 세 개입니다. 이거 혼자 40개 해야 되겠네. 네 개로. 이거 두 개 하겠는데? 지금 두 개 할 거 같아. 하나. 오 두 개. 하나. 오 두 개. 예언자. 여러분 최악입니다. 네 명이서 다섯 개 했어요. 네 명이서 다섯 개. 근데 준호가 두 개 찼는데 제일 많이 찼어요. 자 이제 랩팀 갑시다 랩팀. 예. 진짜 아, 다섯 개 차고 싶다 다섯 개. 제게 할 하나 둘 오 네. 제게 할 하나 둘 오 네. 여섯 와 진짜 많이 샀어. 내일 안 해. 찰 줄 알아. 지금 원원이 다 해버렸어. 여덟 개 잡으면서 퍼포먼스 팀을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오늘 몇 개 봐요? 저 한 세 개 하겠습니다. 세 개 충분하지. 운동을 한 번 더 나와. 하나, 두, 세, 네, 다섯! 우와. 세, 네, 다섯! 아, 많이 늘었네. 지금 두 명에서 이미 13개입니다. 와, 13개. 얘는 에스쿱스! 에스쿱스. 우리 멤버들 사랑스러우시겠네. 아. 준비되면 하자. 아이고! 준비되면 하자. 아이고! 이거는 수직 낙하기 때문에. 빵개? 빵개. 제기가 살짝이라도 뛰어 올랐어야 되는데 쉽게 구기를 수직 낙하기 때문에. 근데 원래 쿠션이 제일 잘해야 되는데. 아, 실망스럽다, 진짜. 민규가 뭐 해야지 뭐. 실망스럽다뇨. 아, 잠깐만. 20개 해야지. 아, 웬만한? 쏘진 예능의 신. 오케이, 가자. 키가 있어서 재능. 둘. 제발, 재능. 키가 있어서 재능. 둘. 제발, 재능. 네. 아, 세 개. 16개입니다. 16개. 16개 충분해. 야, 4명이서 16개? 16개. 거의 지금 1위예요. 굳이 할 거예요?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니, 합니다, 합니다. 해도 돼요? 네. 막 열심히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우지. 와, 일한다, 우지. 우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지. 어머. 우지, 우지, 우지. 세 개 하나. 두 개나 했어. 두 개. 두 개나 해줘서 고마워요. 두 개나 해줘서 고마워요.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정한이가 할, 정한이가 할 거야. 정한이가 잘하네. 자! 하나입니다. 자, 지금 거의 체크살이. 아, 순간이 나와요? 제가 10개만 하자. 자, 체크살 나가죠. 쪽으로 갑니다. 거의 동발, 체크살. 동발. 아, 이게 머리끄댕이 잡는 게 아니라 머리끄댕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경건하게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떨어뜨려야지. 여기 그렇지. 그래서 한 다섯 개만 해봐. 경건하게. 경건하게. 10개 못하면 뭐. 그렇지, 그렇지. 하나. 자. 어, 좋아. 그렇지. 오. 어, 좋아. 그렇지. 세 개. 그렇지. 네 개. 어, 좋아. 그렇지. 세 개. 그렇지. 네 개. 이렇게 이제 하나. 세 개. 그렇지. 네 개. 이렇게 이제 하나. 자,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우리 앞에서. 승관이가 역대 가장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어, 지금 그림 좋았거든. 인생에서 이렇게 좀. 어, 지금 난생 처음으로. 하지. 와, 부산. 자, 여러분. 예상치 못한 그림이었습니다. 집중. 네. 시작. 잘하는데? 하나, 둘, 세 개. 좋아. 네 개. 네 개. 지금 11개 찼거든요. 6개를 차면 6개. 살칩니다. 5개를 차면 지금 다시. 아, 미국에서도 이렇게 제기 차고 놀았어요? 아, 아니요. 처음 차고. 처음 차본다. 승관이가 조시한테 좀 알려줘. 가해 좀 해줘.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뼈 하나 정도는 무너진다 생각해야 돼. 안 돼. 뼈 하나 정도는 무너진다 생각해야 돼. 안 돼. 여기서 가리고 그러면 안 돼. 하나 하면 어떡해. 하나. 아, 긴장된다, 이게. 한절해야 돼. 색깔이다. 한절이만 하면 색깔이다. 한절이만 하면 그 점을 셋! 한절해야 돼, 색깔이다. 한절이만 하면 그 점을 셋! 자, 체크 사는 우리 힙합팀! 자, 여러분들, 고기 한번 차겠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게 드셨어요. 소금 찍어가지고 드셔보세요. 앞에. 맛있어. 와, 설마 사이다? 사이다, 어, 사이다. 우와. 아, 소금이다. 와, 맛있다. 지금 어때요? 반은 마크, 반은 영어로. 육지 녹아. 네, 아닙니다. 저도 그 즙이 나와가지고 말고. 육즙이? 네. 그만큼 흘러내린다, 이거. 아주 좋은 표현이야. 세상 진지. 에스쿱스, 괜찮아요? 좋아? 와. 야, 우리 아지 아빠 어때, 아지 아빠? 아, 예. 아지 아빠, 좋아요? 우리 좋아. 잘생기면 많아요. 많아요. 제가 후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자, 한국 부인 이번에는 뭘로 갈까요? 이번엔 합칩시다, 그냥. 네, 살치. 그러면. 살치하고 하나 더 봐봅시다. 꽃등지. 하이라이트로 가죠. 하이라이트. 그럼 살치하고 제비추리 할 때. 아, 살치 받고 제비추리! 그러면 살치와 제비추리가 걸려있는 이번 대결 바로 세븐틴 마음의 소리 눈으로 말해요. 자, 각 유닛별 팀워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게임입니다. 저희가 단어를 보여주면 앞사람에게 오직 눈빛으로만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눈빛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정확하게 정답 맞추는 거예요. 아, 몸으로 말하면 안 돼요? 몸으로 말하라고요? 네. 눈빛으로. 눈빛? 각 팀당 제한시간 100초를 드릴 겁니다. 네. 더 많은 단어를 맞추는 팀이 당연히 이번 라운드에서 우승을 하게 되겠죠. 네. 어? 이번에는 아까 퍼포먼스 했으니까 보컬 팀 먼저 할게요. 나와주세요. 4명. 자, 갑니다. 동작은 안 됩니다. 네. 동작 안 돼요. 표정까지만. 준비. 이게 쉽다. 시작. 와, 대박. 뭐야. 와. 자. 아, 그래. 아, 그래. 맞아. 그래. 저거네. 야, 그렇지. 야, 잘한다. 잘해. 오케이. 아, 맞아. 정확해. 오케이. 정확해. 이건 순간에 못 맞추면 이거 안 돼. 아, 완전 그 자체야. 아, 맞네. 이건 뭐 무조건 그 자체. 주세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주세요. 네, 아니에요. 주세요. 자, 다시 하세요. 뒤돌아. 빨리 돌아. 빨리. 백수다. 빨리. 백수다. 어, 어렵다. 오케이. 아, 알았어. 오케이. 삐짐. 정답.
동영상. 빨리 빨리. 자 이거. 빨리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지금 우지 잘하고 오케이 있어. 오케이로 이거 알아들었어? 오케이로 이거 알아들었어? 내 마음을 느낀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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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눈빛으로 확신? 자신? 자신? 이게 많이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의지! 의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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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다! 믿음! 그만! 그만! 어렵다. 방금 거 사랑이야, 사랑. 방금 거는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이게 사랑 어떻게 해, 사랑 어떻게 했어? 사랑이네, 사랑이! 이게 어떻게 사랑이야? 이게 뭐가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도겸이는 어떻게 받았어요? 아 저는 이게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사랑이죠. 이걸 팀 한 문제. 자, 랩팀. 한 문제 잘 했어. 가자. 어려워. 갑니다. 기대하겠어. 준비하세요. 준비. 시작. 아. 오! 똑같아, 똑같아. 이야. 오. 괜찮아요. 우울증 왜?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러니까 얘도 모르는 거야. 얘도 모르는 거야. 나라는 거야. 얘도 모르잖아. 애기였어. 애기야? 아닙니다. 잘 돌아요. 민규 때문에 틀렸습니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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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사랑. 원우가 다 가는다. 저거 사랑 아니야. 저거 사랑 아니야. 저거 사랑인데. 저거 사랑인데. 결심, 다짐, 의리, 사랑, 믿음. 결심! 아닙니다! 자, 자 돌으세요. 어렵다. 상황이 있다. 와, 이거 원우 잘한다. 아, 원우가 진짜 잘한다. 와, 좋아! 아, 원우가 진짜 잘한다. 와, 좋아! 아, 원우 잘한다. 원우 진짜 잘한다. 이거야! 원우 진짜 잘한다. 이거야! 네? 전배우, 전배우. 와, 야, 배우네. 좀 약간 변질되는 괜찮아요? 야, 뭔가 애매하게 달라. 점점 수면하게 달라. 냉정. 정답! 진짜로? 진짜로? 나 몰랐어. 빨리 알려준 거 아니야, 저기서? 맞죠? 맞죠? 오늘야 그거 맞죠? 아, 주인씨가 궁금해 죽겠어. 대박. 어, 맞죠? 바로 맞죠? 아, 얘가 좀. 아, 김민규 연기하지 마! 놀랍! 아니요! 어, 어, 이제 땡땡땡! 설렘! 짱짱! 배려 맞췄네. 잠깐만, 설렘 어떻게 해, 설렘? 나 궁금해가지고, 나 뒤에 설렘. 아, 얘가 좀 민규에서 뭔가 자꾸 어긋나. 설렘 어떻게 해, 원우 설렘 어떻게 해? 설렘. 어, 설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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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 냉정. 나 냉정. 냉정, 냉정이야, 냉정. 자, 우리 힙합팀 두 문제. 아, 퍼포먼스 팀입니다. 간다. 준비. 여기 퍼포먼스 여기서 역전 한번 해야 되는데. 세 문제면 우승입니다. 와, 근데. 파이팅! 파이팅! 진짜 어려워. 하나, 시작! 야, 야, 이거를. 이거는 잘해야 돼요. 차라리 준이나 차라리 준이나 준이나 차라리 존재 비슷하게 해주네 실신 아니 실신? 실신이요? 놀람 어 비슷해요? 깜놀 아 탈락 탈락 오세요 와야 이거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하지 중국인 멤버들은 진짜 네 표정만 본다니까 지금 네 표정만 본다니까 지금. 어? 중. 아. 아. 중이 뭐야? 능글 아니요. 아니 이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혹시 자체가 문제가 있어. 세 번째 어려워. 세 번째 어려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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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면 안 됐어. 나가. 이런. 응. 안 되는데 이거는
팀이 게임 제일 못하거든요. 아니야, 지금 압도적인데요. 야, 상대 표정으로 먹자. 어떻게 마지막 거 맞히냐. 아, 이번엔 아니다. 이번엔 콜라. 와. 한 사람 누가 있어? 이번엔 좀 양이 좀 있어요. 왜냐면 살치랑 제비추리 했을 것 같아. 아, 맞네. 대박. 다 먹을 수 있어요. 제비추리를 처음 먹어봐요. 그러니까 나 오늘 처음 먹는 거 짱 먹어. 아, 이게 디노가 문제를 내고 호시가 정답을 맞출 거 같은데 조금 아쉽네. 아~ 얄미움 어떻게 했어, 얄미움? 아, 이 얄미움 아니야. 얄미움이었어. 얄미움 우지 봐, 우지, 얄미움. 행복, 행복, 우지, 행복. 부자, 부자야. 진짜 잘해. 여러분 일단 살치 먼저죠. 살치 먼저. 쌈싸 먹어. 쌈싸. 와, 사이즈가 남다. 그리고 왜냐면 힙합찜은 아까 또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못 멈춰요 이제. 네. 오 마이 갓. 행복하지. 우와. 아. 와. 쌈싸 먹어야지. 고기가 되게 두껍구나. 자, 그럼 제비추리 가면. 우와. 안 되거든요. 그냥 끊기면 안 돼. 아, 감사합니다. 어떤 맛인지 알려주세요. 제비추? 제비추리.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지, 맛있지. 아씨, 어떡하지, 나 진짜 소고기 사 먹었다. 아, 근데 아, 이게... 그래, 이게 지금 이긴 하지. 가지요! 다음 라운드 가지요! 이번엔 부위 뭐 갈까요? 이번에는 치맛살? 치맛살 맛있어 보인다. 안심. 안심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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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갑니다. 자, 이번 대결은 박스틴 누구냐? 누구야? 박스틴. 여러분들이 어느덧 데뷔 지금 천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죠? 천일!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그냥 말하자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은 게임은요, 유닛별로 한 명이 정해가지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박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유닛 대표들이 그 얼굴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 사람 누구다? 라고 맞추면 1점씩을 드리는 거예요. 그 총점이 가장 높은 팀이 하늘을 먹게 되는 겁니다. 다른 팀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보컬부터 먼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보컬팀 이쪽. 자, 보컬팀 이쪽에서 이쪽 회의하세요. 이쪽 벽이요. 양심껏 합시다. 아, 근데 야,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머리 가리고. 약간 이제 여기 중에서 가장 평범한 얼굴. 그리고 아니야. 하지 마. 오히려 그냥. 아, 뭐 좋아요. 보컬팀이 아 꼼꼼하네.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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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요? 자, 이제 돌아주세요. 퍼포먼스 팀 누구 나옵니까? 허시. 허시. 아, 허시. 자, 이번에 그러면 힙합팀에는?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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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보지 마시고요. 얼굴 좀 양심껏 하세요, 에스쿱스. 예, 네, 갑니다. 네, 갑니다. 시작. 시작. 어, 저의 정답. 어, 저의 정답. 정답. 승관. 정답! 정답. 승관. 정답! 승관. 어떻게 승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사실 면도를 안 해가지고 제가 면도를 왜 안 하고 왔어요? 완전 근데 수영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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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소름이네. 맞네. 승관이 나와봐. 나와봐. 왜냐면 승관이가 아까 귀걸이도 차고 일부러 입도 이렇게 벌리고 있었다고. 우지 형처럼 앞머리 하려고 했는데. 자, 힙합팀 1점 앞서갑니다. 야맨. 자, 그러면 이번에 맞춘 힙합팀에서 한 명. 네. 형은 안 뚫려있어. 형은 다 뚫려있잖아. 자, 여러분. 자, 이제 뒤 돌아주세요. 네. 뒤 돌아주시고 대표 한 분씩 나와주세요, 바뀌네. 네. 자, 정한대 디노. 아, 하나, 둘, 셋, 넷, 시작하면 넣는 겁니다. 네. 그리고 1분의 시간을 드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시작. 말하겠습니다. 말 못하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때려, 때려. 야, 누군지 못 맞추게 하는 것도 네. 트릭이니까요. 나 알 것 같은데? 약간 성격이 더러워서. 자, 이제 20초 전. 성격이 더러운데. 자, 이제 빼겠습니다. 손 빼주세요. 빼세요. 손 빼고 각자 생각하고 있는 멤버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 하나, 둘, 네? 셋. 에스쿱스. 어? 에스쿱스. 하나, 둘, 네? 셋. 에스쿱스. 어? 에스쿱스, 원우. 에스쿱스, 원우. 왜요? 이유가? 에스쿱스는 왜? 아, 원. 쿱스 형 잇몸이 네. 있는데 근데 잇몸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 원우가 이런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하고 이게 아, 이런 거. 그리고 아, 원우. 얘도 면도를 잘하네요. 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턱을 만져봤는데 까칠까칠 하더라고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원우 같다. 어? 뭐야? 힙합팀이 여기서 맞춰버리면 네, 끝이에요. 이번에 넘어가라. 귀걸이 다 빼고 귀걸이 다 빼고 남밖에 안 했으니까 귀걸이. 대표 한 명씩 나와주세요. 대표 한 명씩 나와주세요. 자, 대표 한 명. 나갈게. 민규, 그다음에 조시아. 만약 여기서 힙합팀이 맞추면 네, 바로 복걸팀이 맞춰도 승리는 힙합팀입니다. 과연 민규가 어떻게 만질지. 맞추기만 해요. 정하는 그런 꼼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동시에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께를 드릴게요. 아, 꼼꼼하게 만집니다. 꼼꼼하게 만져요. 아, 물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조금 아, 어렵겠다. 와, 자, 10, 예. 9, 민규. 8,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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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네, 서시고.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 둘, 셋. 준이. 오, 하나, 둘, 셋. 준이. 오, 준이. 호시. 호시. 호시와 준이. 왜 호시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은 귀걸이가 뚫려 있는데 귀걸이가? 준이 형보다 호시 형이 더 많이 뚫려 있어요 지금. 아 호시가 더 많이 뚫었다. 네. 준이는 목젖이 많이 튀어나와. 오! 목젖이요? 목젖! 내가 그걸 만져가지고 아, 오! 홍진수! 홍진수 멋있어. 맞아. 정답! 준이 준이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보컬하고 힙합팀이 네. 1대1입니다. 뽀뽀몬스팀은 네. 탈락이고요. 뽀뽀몬스팀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를 네. 한 번 더 최종 대결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어려워. 돌아주시고요. 돌아주시고. 자, 돌아주세요. 두쪽 타줘. 고긴 다 구웠습니다. 자, 지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각 팀 대표 나왔습니다. 번호관이하고 번호. 승권. 자, 준비 시작. 아, 하나 먹고 싶어. 준비 시작. 아, 뭐 하나 먹고 싶어. 하나 먹고 싶어. 하나 바로 말하면 되나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네 친구야. 네 친구야? 네 친구가 힌트인가요?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예? 네?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정답! 정답! 자, 번호! DA. DA! 아니다! 순간! 허시! 정답! 안심부터 먼저 주세요. 안심! 안심하고. 치마도 당근 구웠습니다. 와, 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와, 진짜 맛있겠다. 야, 양이 많죠?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네. 자, 마지막에 그 야, 오늘의 김장. 야, 이거 뭐야? 디. 안심이란 뭐예요? 참기름인가 저거? 안심이랑 치맛살. 오늘 또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양보해줄 수 있는데. 맛있다. 맛있죠? 맛있지. 아, 안심이 되게 약간 씹히는 맛인데. 그래? 다음은 없다. 아, 벌써 주셨어요? 빠르다. 뭐야? 맛있었나 보다. 녹였네, 녹였어.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케이. 빨리 마지막 대결입니다. 남아있는 등심과 본등심. 본등심 햄살을. 양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지막 게임. 네! 자, 세븐틴. 네. 마지막 대결입니다. 세븐틴, 순간, 버텨! 세븐틴 하면 유독 점프하는 안무가 많습니다. 아, 맞죠? 네, 네. 그것을 응용한 게임입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이죠. 와. 저 카메라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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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LR. 저 카메라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네. 그리고 몇 초 뒤에 터질지도 몰라요. 아. 이 센터를 기준으로 네. 아. 계속 점프를 해서 아, 많은 수. 가장
많이 찍힌 멤버. 아. 나오는 팀이 하늘을 뚫는 거. 아. 얼굴 기준이죠. 얼굴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다 나와요? 얼굴. 그렇죠. 턱 기준인데. 이렇게 들어야 돼. 자, 이제.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확실한 건 X표가 센터라는 거. 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아, 단체로? 아. 단체로? 단체로? 어디까지 나오는지 몰라요. 바로 보시고 하시면 돼요. 꽃등심 한 번 먹고 싶다. 네, 언제 찍힐지 모릅니다. 진짜? 만세 이런 거 만세. 만세 어때, 만세. 난 나를 믿어. 자, 음악 주세요. 지금부터 자, 어떤 분이 가장 돈이 많이 나왔지? 제발! 나왔어. 아, 제발! 아, 하면, 지금! 오장이죠? 오장이죠. 와! 오장이죠? 와! 우지 돌잔치 같아요. 사진이 그런데 그런데 우지 돌잔치 같아. 아, 나 혼자 왔다. 디노. 아, 호시. 16살이처럼 나오세요. 어떻게 해서 와, 호시 형님 나 잡고 호시 형 그래픽 같아, 그래픽. 어쨌든 여러분들 퍼포먼스 팀이 축하합니다. 와, 꽃등심 진짜 부럽다. 자, 안창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막 드세요. 좋습니다. 먹방은 저렇게 말없이 ASMR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혹시 꽃등심 이게 떡심 먹는 분 있어요? 저 먹습니다. 저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좋아해가지고. 떡심. 아. 자, 꽃등심! 꽃등심 갑니다, 꽃등심. 맛있게 드세요. 커플팀 멤버들이 주고 싶은 멤버 줘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미안한데, 미안한데 진행 그만하시죠. 이긴팀이 와,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그만하시죠. 아, 우리 뭐 힙합팀. 아, 등심. 아. 아니야, 나 돼지고기 먹고 싶어. 아, 퍼포먼스 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지. 소고기는 소화 안 된댔어. 와. 영화. 자, 8개월 만에 축하한 아이돌을 찾아주는 우리 완전체 네네. 세븐틴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설날 특집으로 함께했는데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재밌었어요. 예, 정말 그 세븐틴의 밝고 좋은 기운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한우였습니다. 아. 자, 에스쿱 기대입니다. 오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번 앨범에 이렇게 못 찾아뵈서 너무 아쉬웠는데 되게 고맙다라는 오보를 이렇게 컴백을 해서 찾아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뭐 마지막 설 명절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새해 복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